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해보면은 아까도 보면 들을 때보다 훨씬 많이 늙었다 이게 벌써. 우리 늙은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늙은 기라. 그건 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해. 붕대에서 따가나면 이게 60년을 따가가지고 한 초로 들어가면 그 자꾸 이 한 초 이래 익혀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그 시간에 모두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이 봐요. 여동 염려 내면 여수 염려는 이제 되는데 우리는 이 자꾸 이게 변하는 거야. 생각이 자꾸 변하는 바람에 자꾸 생각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 자꾸 앞에 생각은 사그러지고 뒤에 생각은 나오고 또 몸 뒤에 세포, 먼지 세포는 사그러지고 냉기 세포가 자꾸 붙어가지고 이래 자꾸 일어나가는 거라. 그래서 속으로는 이 생사가 찰나생사가 자꾸 일어났다 그랬다 그랬다. 예, 저 바다에 물결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렇지? 전부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경과선을 넣었다는 게 안에 그 저 세상 비고 분문을 듣고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됐어. 했다 자꾸 생각이 변한 게 몸뚱이도 변하거든. 몸뚱이가 생각 변한 대로 몸뚱이가 자꾸 이랬대요. 눈을 끔찍거리고 귀로 멀리까지 자꾸 흘러가. 근데 여기서 해당 미국 그 저거에서 경고선을 넣었었어. 움직이지 않냐면 이게 이제 허공과 마찬가지로 된 허공은 따가도 안 따가진다 그랬죠. 허공 불사진도 불을 안 타요. 그거 보면 이거 불을 놔두면 허공이 그만큼 분명히 뜨거워서 탄 줄 압니까? 안 타 이거. 칼로 비율을 안 뒤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을 갖다가 그런데 허공에다 흔히 비율해요. 그지만 허공 같지도 않다는 게요. 방지 연전 우리 마음을 갖다 해인에다가 모방자를 비유할 방자를 해요. 해인은 이거 바다와 가령 허공 같은 거. 해인에다가 이 해인 그 비유할 전쟁 얼핏 태우려다 그 사실 우리 마음은 태우는보다 더 지내가요. 지내간다는 그렇지? 지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금강경 이런 공덕도 그것보다 지나간다는 게요.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거 금강경 비우고 나오더구만 뭐 허공과 그 뭐 아이고 그거 뭐 생각 안 나면 일부러 할 거 없지.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경문이 나와요. 뭐 허공과 같은 이경장이라 뭐 그런 게 있지. 보시하는 공덕이 허공보다 지나간다는 그 비우고 나와요. 그러면 벌써 해당 비구서에다 경고신을 얻었어. 여러분이 경고신 부서적된 몸뚱이를 얻으려면 경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단한 몸뚱이 나요. 그리고 너무 위생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생사에 붙어가지기 때문에 몸이 빙이 잘 나요. 몸을 잊어버려야지 오히려 빙이 안 납니다. 몸을 잊어버리면 몸을 대설장이 이기고 그런 다음에 빙이 안 나요. 좀 들어가서 신앙이 짚어지면 병 같은 거 따고는 안 나요. 병 따고 그러면 이제 불법 믿는 이가 병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 기원성화하면 병이 안 난다는 게요. 그래서 대신님도 천연한 기원성화했다고 설치고 다닌 게 경지선사가 있다는 밀까지님이 어디 가서 병 알아보면 알 긴데 밀겠어요. 기원성화하면 병이 안 나요. 왜 그러냐? 이 법계성 말이야 허공보다도 더 튼튼한 그걸 지행했기 때문에 병이 날 택이 없지. 날 택이 없어. 그래서 대신이 천연에 설치고 다닌 게 경기선다에다 이놈 니가 어디 가서 병 알아보면 알 긴데 이래 구속을 했어. 점을 찍었다는 거야. 점검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기스님이 뭔지 돌아가는데 말이야. 돌아가는데 고약을 말이야. 이 상자를 하나 전해. 이걸 나는 이제 죽은 게 대에 갖다 주라고.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대신이 어디 가서 그걸 받아만 놓고 그까지 대수를 안 이기죠. 경기스님을 존중하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만 놓고 그 상자를 줬는데 한번 어디 가다 불임이 나는데 당초 만신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 대구 그때 보낸 게 뭔가 싶어서 띄어본 게 요새 그때 탈김이 나고 고약하고 일어났더래. 네가 아무 때 가서 병나거든 이게 붙이라 이겨. 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운성을 하면 병 같은 거 안 나요. 안 나는데 그 곡 채는 것 같은 조그만 병이 나지만 뭐 큰 병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성을 했다 하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에 똥 싸붙이고 중풍등등 견성 못한 사람을 알아도 없구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평생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죽을 때에 죄보로 그래 받는 기라. 도인 노릇을 공연히 남 갖다 주면 음식 받지, 절 받았지, 이거 그 무사한 되겠어요? 응? 어? 무사한 거 아니야, 그게. 그 옛날 스님은 반드시 견성 아니면 돈 병 안 든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런 자를 정했으니까.
자, 경고신을 넣었으며, 저 해당 비구 조사가 묘한 법어재물을 넣었으며, 법어재물 알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루 많이 얻어가는 게라, 모양이 안 되기 없는 것도 한계 없는 법을 얻어가는 게 여러분들, 어? 묘한 법, 남편 지키는 법, 어제도 얘기했지, 자기 사는 법, 전부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을 들어가는데, 아, 이거 뭐, 보통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자, 묘한 법제를 얻으며 깊은 경계에 들어가니, 그때부터는 보는 게 달라져. 지혜가 명철해. 지금 보면 들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이거 지혜 눈이 나와요. 보는 지혜 눈이 명철하며, 삼매, 삼매는 의자 아래 얘기했지. 삼매가 조용하고, 청정해에 주액이 되며, 깊이 깊고 심히 깊은 법을 보기 되니 금화의 미지절로 청정한 법무 모든 청정문에 편안히 주획이 될세 지혜강능이 지절로 포는 안 하지만 시방세계에 충만하기 되며 마음에는 항상 즐거운 생각이 나서 전문들은 이 즐거운 생각이 좀 납득인가 안 납득인가 나에 대해서 그래. 나만 옳게 되는 기라가 마음에 길거운 생각이 나서 왜 길거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는 소리기 때문에 길거운 기라 어떤 데 가면 이거 비유를 가려울지에 끓는 거 마찬가지 시원할 때도 있어 이게 가려울 때 끓는 거 어? 여대조장이란 말이 있지 마음에 길거운 생각이 나서 용약하기를, 띠금띠기를, 마음, 설사 몸은 띠금을 안 띠더라도 마음은 띠금을 띠고 있어, 뭐, 즐거운 게. 용약하기를 한량 없이 가야, 그 이제 해당 비구한테서, 그때야 다 떠나려니까, 오체를 땅에 던지 가지고, 해당 비구 발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무수 잡을 일삐 인도라요. 탑돌리기, 인도는 도는 것이 그 절한법이야. 어? 그, 저, 절하는 게 여러 가지, 남을 공경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포세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저희요 뭘 하는 게 반가우면은, 그저 눈을 한번 씩, 웃는 것도 이게,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 공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어? 또, 마음에 맞으면 눈을 끔적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좋다는 힌트를 보내는 거. 그런 게 뭐서 우리가 이 표세야. 우리 방법이야, 아, 벙어리 같은 다르니까 뭐 말을 못한 게, 말을 못한 게 몸띠로, 간밤에 벙어리가 꿈을 하나 꿨다면은, 꿈을, 그 전날 꿈자랑 하나 희리를 해서 꿈을 그대로 자기 땅 설명하는 게라, 입은 설명 못되지만은. 그 전부 이 표시야, 표시. 이게 이제, 속에 표시할 줄 알아, 그 능력이 뭐냐, 이라. 그걸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게. 온갖 걸 다 하잖아. 좋으면 좋은 표절하고 나쁘면 나쁜 표절에 고를 내고 찡그리고 이게 전부 그게 변하시는 몇 분들 같거든. 해들 서가모니만 뭐 하루 백악화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백악화신을 하여. 아침부터 현재까지 몇 가지나 둥갑질을 했는지 몰라. 둥갑을 해. 오체를 투지가야 이제 그 발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무수잡을 돌고 세 번 나는 것이 본다 원칙인데 세 번 더 돌면은 자꾸 절을 하거든 고마워 아이 고맙습니다 몇 분 하지 세 번 정하는 게 아니라 고맙지 않은데 한 번만 해도 돼요 그죠 그거를 꼭 정한 게 아니라 이건 정한 게 아닌데 이게 무수잡을 돌았다 이거 무수한 절을 했다 그래야 이게 공경천망하면서 처망하고 사유관찰하고 자차 이건 뭐냐면 자차는 자꾸 즐거우면 참 좋다 이런 게 자차를 칭찬 여러 번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윤모를 해 그걸 떠나는 게 그게 이래 몸은 떠나야 되니 떠야지만은 그 일을 못 잊는 거 그런 게 이제 못 잊는 거 윤모를 하면서 그 명호를 자꾸 불러 아미타불 부르지 말이야 아, 해당 비구 자꾸 불러요. 그 이름을 가지며 그의 얼굴을 그려가면서 얼굴을 그려간다고 그래요. 그려간다. 이게
부스러나 이거 뭐 저 뭘로 그리는 것은 그건 참말로 그릴 못할 쓰고 그러죠. 뭐를 못자 뭐를 못자인데 말막 밑에다가 이제 손수변에다가 말막을 한 거든지 말막 됐지요. 그릴 못자 이거 손수변에다 말막한 건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고 됐죠. 말막 밑에다가 마음심을 한자 마음심이란 게 요새 생각 못 잡고 그 마음심인가 밑에 마음으로 그 일을 그리는 거 그 일을 뭔지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다가 이래 그리는 걸 생각 못 잡습니다. 생각 못 잡고 마음을 그리워한다 우리말로 그리워한다 알지? 그리워한다는 게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다 한 문제 알죠? 손수변에 쓴 거 저 말막한 것은 저 손으로 그린 기고 말막 밑에다가 마음심을 한 것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 그를 그리없다, 그린다 하는 거라. 마음으로 그리지. 그 얼굴도 그리고 마음, 그니까 참 고마워. 마음에다 안 지부리거든. 어? 그걸 몰랐어요. 생각 못 자. 자, 들어봐요. 윤모하고 그의 명호를 가지며 그 용기를, 용기는 행동이라. 하던 행동. 그게 과연 이집 뿌리지, 제가. 그 용지를 생각하며, 또한 그 음성도, 이건 생각염자를 썼어, 또. 이게 전부 생각 못자, 생각염자가 달라요. 그 음성을 생각하며, 그 삼매와 그 대원어 행하던 바 경기를 생각하며, 그 지혜스럽고 청정한 강명을 받아 가지고 길을 떠나서 사퇴하고 갔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이 전부. 응, 날마다 하는 것지만 이 새록새록 자꾸 새로워지는 거라. 이게 여간 아니야, 이게. 그래, 후사비구는, 후사후반이는 이 말로 불태주에, 이제 방편주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참, 몸도 경고하시지만 생각도 물러가지 않는데서 불태주라 그래요. 이 전부 자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앉아서 들으시기엔, 이게, 자세한 얘기가, 현상이 안 되지만은, 여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함부로, 어쩌냐, 그만, 무리하게 많이 는게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아까운 부분을 그냥 흘리보냈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거, 반 글꼴을 안 나가더라도, 자세히 할 모양이라. 한 성지수가 본문을, 하루나 이틀 해도 되지, 뭐, 하필 한 번만 하라는 법칙은 없죠. 그니까, 그때 이제 선제동자가 떠났으니까 길 떠난 게 아니 가는 도중에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저때 선제동자가 선지식의 힘을 입었으며 그거 하여간 뭔지 그거 더더욱하게 그다가 뭘 앵기줬으니까 교훈을 앵기줬죠. 선지식의 힘을 입을 뭉쳐요. 입었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선지식의 말을 생각하면서 저 선지식에게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즐거운 생각을 내어서 속생각을 한 게요. 이런 생각을 지어 말하사대 말한다면 속생각이 있다 역시 어? 관념으로 가네. 선지식이 날로 하여금 부처님을 보기 하였으며 선지식을 인해가지고 날로 하여금 법 선지식이 날로 하여금 법을 듣기 하였으니 선지식이라는 이는 곧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니 왜 스승이 되느냐 나에게 불법을 인도해준 까닭이며 선지식은 나에게 눈과 마찬가지니 날로 하여금 부처님이 허공과 같은 진리를 보기 해준 까닭이요. 이거 여간 아니야 전부. 선지식은 나에게 나루토와 마찬가지니 나루토는 백은내 가는 데라. 다 백은내. 배가 있어야 건네가 듣기. 나를 갖다가 생사의 기름에서 이래 배를 건네서 극락세계 보내준다는 게라. 나로트와 같으니 날로 하여금 저 모든 부처님 열애에 연하의 모수로 치르다 주는 까닭이요. 이뭐 내가 부연을 해서 좀 글대로 생기면 이렇게 자석진 않아요.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로 나무로 행하야 해조처, 조수들은 그곳 해조라 그랬지 장소가. 해조처를 가서 보장은 누가 있다고 그랬으니 후사후반이가 처녀요. 이거는 또 처녀요. 그냥 시저반간 처녀인데 그 이제 그렇게 모양도 좋고 여기 보면 그리농이 많습니다. 보장음 누각을 보니, 여기는 이제 거의 있는 처소인데 그 처소 있는 환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환경을 얘기하면 또 가까이 가서 거의 몸뚱이에 은치가지 있는 뭐 묘한 점을 전부 들어요. 그 처소를 얘기하는 걸 그걸 입어라 그랬는데, 이지할 입자 그 저 갚을 보자 입어라 그래. 그의 집안이라든지 그의가 가지는 그 근경 환경은 입어라 그래고, 그의 직접 몸뚱이 속에 들어 이걸 정보라 그래. 입어의 얘기가 뭐니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의 얘기가 여기 나와가지고요. 그런다나 어디매로 막 느끼지 않으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거 이 보장음 누각을 보니까 거기가 깃들어 가지는 장소요. 무보배로 담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방으로 좀 담쌓이듯이 위어싸가지고 있거든. 일체의 보배난기 말이야. 그 공원이지. 보배난기 행렬을 지어서 장엄하기 되었으며, 이제 보배나무도 또 보통 아니라 일체의 보배꽃이 피는 난기 묘한 꽃을 비닐수. 꽃 뒤에 꽃 떨어지는 겨울에 뚝뚝 떨어지는 꽃밭에 들어가면 재미있죠. 일체 꽃 보배꽃이 피는 낭기 보배 묘한 꽃을 비를리라서 그 땅에 이리저리 퍼져 있으며, 일체 보배 행이 있는 보배 꽃만 행이 나 행냄새가 나요. 행나무가 있죠, 여러분도. 일체 보배 행의 나무에서는 행기가 무릉무릉 나서 널리 시방을 찌어주며, 일체 보배 많이 달리는 나무에, 보배 많이 한 건데, 여러분들 저 머리에 쪽지 꼽는 그림이 많이 한 게 있어. 요래, 저 왜, 줄을 묶어가지고 저런 끈타불을 요래, 재미있게,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게 요래, 해서 뭘 맺는 거 있죠? 줄, 주머니 끈 같은 걸 가지고 맺어가지고 이러면 뜨게 그치 맺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하게 그래. 그, 영만, 영락이라고 많이 하게 요, 요런 데 꼽는 거. 옛날에 저 인도의 바사이강의 따님이 성만부인이라고 있어. 성만부인 아나요? 성만부인. 성만부인은 그이가 다른 재주도 많지만은 뜨개질도 잘하고 그 마늘 끈탑을 내가지고 이제 상점에 들어가면 이런 거 달아놓는 것도 마늘 만들어서 달아놓는 거 있지요. 봤어요 그런 거? 그걸 마늘이라 그래. 성만부인은 마늘 잘 만들어. 그래서 수공품으로 잘 만들어. 그래서 바사이강의 따님을 써서 마늘 잘 맺는다고 해서 승만부인이야. 수성액이 마늘 맺는다. 승만부인이요. 알겠지? 수성액이. 거기다 이제 부처님 제자를 해서 대단한 승만경이 있어. 승만부인한테 설명하신 경이.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도 신라 때 여자 임금이 서희가 있는데 누군가 아는가 모르겠네. 어? 선덕여왕 있고, 선덕여왕 있고, 또, 그 다음에 임금은? 어? 진덕여왕 있고, 또 냉겨 40일 때 진덕여왕이 있고, 그렇지? 진덕여왕 이름이 승만이라, 이름이. 또 선덕여왕 이름은 덕만이고, 그러니까 알지 못해. 덕만이? 이거 승만이요. 그러면 그 인도에서 승만경 그 받아서 듣던 부처님한테 그 이름을 뻔히 봐가지고 승만이라 징기라, 그게. 어? 그 모두 출처가 있어. 자. 그러면 이해 봐. 모든 보배만어 난계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대보만을 비를리라서, 그런 줄이 뚝뚝 떨어져요. 곳곳이 드라니라스며, 일치 많이 보왕수에서는 대많이 보배를 비를리라서, 편포하고 충만하며, 일치 보배 옷이, 이거 우리는 보기 없어서 그런 거 못 봤어요, 전부. 그거는 이, 그 어떻게 저 구사후방에 있는 데는 난기 말이야. 그 공원에 난기 한 개 없이 들어섰는데 말이야. 별난기 다 있어.
우리는 보통 홍시 달리는 거 이런 것만 있죠. 홍시 달리는 거. 홍시 달리는 거 따먹고, 사과 있는 거 따먹고, 그런 것만 있지만, 여기는 일체 보배가 달리는 낭기 다 있어. 여긴 옷이 뚝뚝, 옷이 달리는 낭기 있다고, 옷이. 그런 거 못 봤죠? 옷이 달리는 일체 보배가 열기는, 보배 옷이 열리는 낭께서는 가지가지 새곳이 새곳을 비누르니 알롱달롱한 옷을 들들 단다. 이루니 그 응할 보아를 따가지고 필요한 사람, 뭐 무슨 옷을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맞는 옷, 그 사람한테 맞는 옷, 그 응할 바를 따라가지고 주자부로 편포를 해놓으시는 상전에 들어가면 나 이리 옷걸이에 옷걸는 거 많이 기성문 팔대 거기 안에 그런 나무가 있는 모양이라. 어? 자, 이렇게 음악 낭께서는 이 내지 뭐냐는 음악이 또 나와요. 술술 그 속에서 참 이게 일체 음악이 나오는 낭께서는 바람이 선뜻 불매 음성을 이루니 그 음성의 미묘한 것이 천상의 음악보다가 지내가며 이게 극락식이라 그대로가 어? 일체 장엄구라는 집안에 치장하는 뭐든 크댕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또 술술 나오는 그죠? 국수 나오죠. 국수 틀어 국수 나오듯이 술술 나와요. 일체 장엄구의 낭께서는 제각기 진난한 기묘한 물건을 비니루니 술술 새 나온 게 비니룬다고 했어. 그것이 곳곳이 분포를 하야 그 음식을 하였으니 이때까지 나온 것은 나무 행렬한 거 둘째는 저에는 담이 처해 자가 있는 거 두 가지 빼게 나왔어. 여기는 방다기 집 짓는 것이 그저 뭐 정자도 있고 가다범 뭐도 있고 이거 필요한 집이 누가 그걸 지나왔어요. 그 땅이 청정하야 높고 낮은 데가 없으며 여기 들어가 보면 저 어딥니까? 중앙청진인데 그걸 그 전에 뭐라 그랬죠? 그 들어가면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전에 그거 저 집질지에 저 대원대감이 그 짓는데 그걸 무슨 집이라 그거? 어? 경복궁 짓는 경복궁에 들어가면 높고 낮은데 없대. 그랬을만해. 자 높고 낮은데 있는데 가다 보면 큰일 나요. 무너지면 떨어지면 사람 죽다는 또 김진만 씨 왜 그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김진만한테 부인이 떨어져가지고 낙상을 해서 그냥 돌아가셨지 않았어? 그런 집에 살면 그 불편하거든. 경복궁마로 되는데 살면 좋을 거야. 호화가 있음이 없으며 저 그 가운데 가추 백만 전당이나 있어. 백만 전당. 이거 맥히서 요새는 못 가기는 청나라 말년에 서태후란 양반이 있었지요. 만수산이라 해서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산을 흘러가죠. 못도 만들고 군데군데 그 가보면 참 경장한 데가 있습니다. 상금탑을 13층을 순금으로 13층을 만들었어. 그리고 산에다 군데군데 못을 만들었어. 그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입니다. 저 만보산이라고 있지. 만보산. 만보산이 그 서태후 별장이야. 그게 시방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통으로 시방 일해가지고 구를 뜯어가지고 터널 내로 길을 만들어 놨는데 미신이 밖에서 말이요 미신이 밖에서 구르만 젖자서 사람 일을 부렸도록 차단을 얻어서 해가지고 시원하지. 어? 터널이구만 한 구녀를 뜯으니까 말이요 야 아무것도 해가지고 어서 오느라 하면 미신이 밖에서 대답하고 와요. 아 시원해 이 맨날. 자 백만 전당이 있다 그랬더니 만만 해도 정당한데 백만이면 얼마입니까? 백만이야, 요, 오막오막한, 그, 작은 집을 정자같이 못 지나. 백만 전당이 나 있으되, 그 백만이나 되는 전당이 모두 많이 보러 합해서, 이런 법에 저런 법을 섞어서, 법을 섞어서 그렇게 모두. 우리가 저 말이요, 고려 때 청자기 하나에 거다가 요래 파고들려면 거다 하얀 흙을 엮고 이래서 거다 그걸 띄어놓으면 해도 그걸 감이라고 하는데, 감. 감으로 만드는 게 경장한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보배를 썩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만들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어? 대만이 모로 합성을 한 것이고 백만이나 되는 누각이 있어. 누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말하는 연부당검, 연부검, 그렇죠? 불거이면서 누린 검이라고 했지. 연부당검으로 그 우애를 덮었고 백만인 앞에는 궁전에는 경장해요. 보기는 서태후 같은데 복을 지어서 전생아 복을 지어서 그렇게 항태후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 후사후반에는 그런 이유가 아닌 말이에요. 비사 비로자나 많이 보배로 써서 간착은 이리저리 썩는겨 간착을 해서 장엄을 해놓고 일만이나 되는 서태후도 못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죠. 일만이나 되는 모욕하는 못에는 무보배로 그것을 합성을 해갖고 우리는 타이로 그것만 붙였지만 타이로 그것은 그걸 전부가 금강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타이로를 만들었어. 경량하지. 복을 지어야 된다니요. 또 칠보 난간이 있는데 말이 떨어져 가면 난간을 이제 만들었어. 나는 흔암이랑 흔암이라 그러지 그래. 칠보로 난간을 만든 것이 주잡으로 이호해 있으며 일곱 가지 보배로 된 신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사면이 거기 분포해다가지 있고 또 모세는 여덟 가지 공덕의 물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니 그 물어 그게 보통 물인 목욕물이 보통 물에 행수로 목욕물 맺는 행수 얼굴에 바른 찍어 바르는 그 조그만한 것보다도 행수로 여덟 가지 공덕의 물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그 물의 행기가 천상에 있는 전단행보다가 지내가고 금모래가 밑에 깔려있고 목욕관에 말이야 깔려있고 수청주랑 구질이 있는데 수청주 구질이 물이 흥청물 꾸중물 같이 됐더라도 그거 하나만 살짝 집어넣으면 그 물이 저는 맑은 행수같이 돼 수청주라 그래 물이 맑아지는 구실 우린 보기에서 쓴 거 다 못 봤어 이거 쓰인 거만 알지 뒤로 덮지 말지 눈을 못 봤어요 자. 수청의 보배로 써서 보배가 주변 핵이 섞여가지고 꾸미져가 있고 그 못두개는 오리와 기리기와 공작과 구칠하자는 그런 사리가 아름다운 소리요 구칠하죠 구치라조가 그 가운데 히히거리고 서로 놀며 그 새들이 모두 하한 음성을 내고 그거 전부가 본문서라 끼룩끼룩 햄댕인 기리기라든지 모두 또 보다라수가 주잡으로 열을 지어가지고 버려져 있거늘 그 나무에는 보배그물을 쳤으니 이게 방 안에 크던 같은 거 쳐지만은, 이건, 저, 식물은, 저, 동물원에 가면 왜 새 있는데 있지? 그다, 그, 망을 쳤죠? 새 멀리 몰라가도. 그렇게 뭐 쳤어요? 보배 그물을 놓쳐서 덮었고, 그다가 군대, 그물 속에는 요, 열쇠자가 왜, 저, 넷도 왜, 저것이, 우리가 되는 사람들은 넷도 쳐지? 그 열쇠자로 뭐도 저, 그물이 됐겠다. 꼭 10시짜리 된 내만큼 금방울을 달았어. 달랑달랑하지 바람 부면 모든 금방울을 들어놨으니 가는 바람이 산뜻 흔들리기만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미묘한 음성이 나오기 돼가지고 큰 보배그물을 비풀렀는데 보배난기 모두 위요라는 둘러쌌단 말이야. 위요하거늘 거기에는 무수한 수가 없는 많이 보배의 땅을 씌워놨으니 깃발 뭐냐로 광명이 널리 백유순이나 널리 빈치기 돼. 백유순은 유순이야 가면 80인데 한 유순이 백유순이면 800년이 되는겨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가면 좀 멀거나 그렇겠고 뭐 그런 정도거나 그 가운데 다시 백만이나 되는 은덕진 못이 있으되 검은 전단의 모래가 그 밑에에 은기 가지고 쌓여 있고 일체 묘한 보배로 써서 연꽃이 만들어져서
무루에 두루 퍼져 있으니 대만이 가흑강색이 그게에 또 빈쳐주며 그 공원 가운데에는 다시 광대한 궁전이 있는데 이름이 묘당음당이란 당이라. 해장묘보로 써서 그 땅을 장엄하였고 피유리 보배란 보배로 써서 그 지동이 되었으며, 지동은 이제 보배로 써서 보석으로 지동이 되었어. 연부 당금으로 그 우회를 덮었으며 광장만이 보배로 장엄을 하였으니 그 수 무수한 보왕들로 써서 강연이 치었나이며 중각에 중각과 흑각이, 중각이라는 것은 집을, 집안에 집을 짓고 집안에 집을 짓어 다 짓지 되게 그런 게 중각이고, 중각이고.